저희 행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노 계속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제 쉐어하우스 코잠이라고 이제 안암동에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의 그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쉐어하우스 코잠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발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다들 근데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하네요. 그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오늘 발표 순서 다른 분들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주거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다 다뤄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숙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그런 부분 좀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쉐어하우스가 뭔지 저희가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쉐어하우스가 뭔지 다들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역시나 그냥 말 그대로 집을 쉐어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약간 들어온 지 4,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해외에서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도 20, 30대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렇고 뭐 보시면은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이게 JTBC에서 드라마로 이런 청춘시대 같은 걸 방영하면서 사람들이 좀 대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쉐어하우스가 뭔지 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쉐어하우스라는 게 좀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두루뭉술한 개념이 맞고 이게 공유를 어디까지 하느냐, 공유 공간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구분이 될 수 있고 뭐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퉁쳐서 약간 넓은 범위의 개념을 쉐어하우스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네 그렇고 이제 역시나 저희가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면 일본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저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늘 빠른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길 바탕으로 보면 이제 일본도 역시 도쿄 쪽이나 이런 곳은 주거난이 되게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주거비가 서울보다 훨씬 비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쉐어하우스라는 것이 좀 증가하게 됐고 일본도 보면은 수도권이랑 여성 20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시장이 형성됐고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된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규모 업체가 좀 큰 건물 여러 개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좀 저희 같은 중소규모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대기업화, 기업화돼서 특정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올드오크인데요. 이거 뉴스 많이 타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런던도 역시나 엄청난 대도시는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거 문제라는 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여기는 좀 상징적으로 큰 건물, 500세대나 되는 건물, 거의 기숙사급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런던의 청년들이 주거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방은 그렇게 보시다시피 넓지가 않아요. 딱 컴팩트하게 침대와 옷장, 책상 정도만 있는 구조인데 보시면은 공용 공간이 되게 화려하고 크게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여기를 사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뭐랄까요? 좀 프리미엄 고시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발전을 했는데 대신 고시원하고 좀 차별화된 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창조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500명 정도 사는 분들의 특성을 다 파악해 놓고 이제 그분들을 늘 연결해 줘요. 너는 얘랑 얘랑 만나서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소모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게 엮어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런던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는 주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국내 사례를 보자면은 쉐어하우스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라면 쉐어하우스 우주를 들 수가 있는데 거의 쉐어하우스 업계에서 좀 선도적으로 일찍 시작해서 좀 규모가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조금 늘어났는데 50개 이상의 하우스를 운영했고 뭐 300명 정도 살고 있다.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자기들의 자체적인 누적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역시 쉐어하우스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렇게 큰 업체들이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보더리스라고 했는데 아까 쿠이사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그래서 약간 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 여기 컨셉은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예요. 이거는 사실 국내 업체는 아니고 일본에서 시작한 업체인데요.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렇게 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여기는 컨셉이 딱 이거예요. 외국인과 살아봐라 이거라서 좀 재밌게 사는 걸 경험해보는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그 뭐랄까요 국가별 그런 비율을 늘 맞추더라고요. 뭐 독일인 한 명, 미국인 한 명, 프랑스인 한 명, 중국인 두 명, 한국인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늘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인데 네 아마 고대 주변에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일본에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2008년부터 우주는 한 2011년, 12년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역시나 일본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전반적인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 이제 저희 코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고대생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저도 역시나 고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잘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숙사가 신축이 엄청난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좀 무산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친구가 방을 구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힌 거예요. 안암에서 방을 구하려니까 창문이 없으면 30만원, 창문이 있으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는 30만원대에 방을 구하고 싶었지 뭐 예산 한정을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려면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뭐 40만원 해도 사실은 좋은 방도 잘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약간은 뭐랄까요 속된 말로 빡쳐서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학교의 기숙사는 엄청나게 부족한 수치예요. 이게 서울 수도권 평균으로 보면 15% 정도라서 수도권도 되게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그것보다도 고려대는 낮은 편이라서 그리고 특히 고려대의 특성상 지방이나 이제 멀리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 정말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아까 첫 번째 발제자분께서도 어느 정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알바몬에서 서울 사람들이 대상으로 주거 형태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거 평균 비용이 63만 원에 이를 정도로 서울에서는 이거는 뭐 방값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포함한 수치이긴 한데 이 정도가 든다라고 볼 수 있고 이래서 사실 네 이런 많은 문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작년 6월부터 해서 이제
사업을 1년째 어느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약간 소셜벤처를 표방했었고,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스텝들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법인 전환을 했고, 네, 이제는 좀 회사? 이전까지는 약간 그냥 정체성이 모호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 6월 기준으로 이제 43명의 입주민들이 있었고, 이제 위치는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 주변에 7개의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이거는 네, 저희 내부 사진이었고, 저희도 사실, 네, 이런 식으로 공용 공간에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입주민들끼리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경험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같이 사는 가치에 대한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쉐어하우스의 특성상 이건 또 기숙사랑은 조금 다른 형태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기숙사처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은 공간을 더 넓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쉐어하우스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 대상이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확충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 도입하게 된 게 주거장학생 제도라고, 저희가 일단 이번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약간 정형화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기를 지금 포탈에만 올려놓은 상태예요. 선발 공지를. 그래서 월 20만원대의 거주를 실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라는 거를 좀 모토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저희는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표 내용은 이제 이것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조금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 제기의 형태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의 좀 벗어나서 대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엄청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번 발표에 대해서 혹시 다 의견 같은 거 있으신 분?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 원래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발표하고 질문하는 형식이 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뭐 코잠에 대해서 질문을 네, 꼭 안 하셔도. 네,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쉐어하우스의 가치는 충분히 갖는다고 공감하는 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쉐어하우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면 쉐어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네, 쉐어하우스라는 게 앞으로 형태가 좀 더 고도화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주택을 임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사는 형태에서 아까 일본 사례처럼 조금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 느끼지만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힘든 점이 많아서 이 형태는 지속 가능성을 좀 여러 가지로 봐야겠지만 뭐 수익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은 아니고 뭐 입주민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판단하기에는 좀 이 형태는 안 되겠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네 아까 보셨듯이 프리미엄 형태 고시원 형태로 가거나 좀 이렇게 사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쉐어하우스를 되게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공공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지속 양 사이드로 나누어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보더리스란 쉐어하우스는 이미 안암동 주변에 두세 개 정도의 쉐어하우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코잠도 외국인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쉐어하우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네, 만들 수 있으면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번에 오늘 발표 듣고 상황을 안 거였어가지고 되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정규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해볼 같이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네 한번 진행을 저희 또 팀들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을 또 드릴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언제나 제가 마지막 의견을 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암동 주거 문제는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솔직히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숙사는 아무리 늘어도 100% 수용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약간 민간 차원의 쉐어하우스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의문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안암동에 보면 원룸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쉐어하우스가 중요시하는 게 공용 공간이란 건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의 주거 형태를 봤을 때 쉐어하우스라는 게 사실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금 쉐어하우스는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암만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주거 형태라고 하면 보통 원룸이니까 원룸은 사실 공용 공간이 제로고 자기 공간만 100% 다 쓰는 대신에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학과 주변은 보통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확장하려고 했을 때는 런던은 네. 아예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실효성이 그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쵸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면 리모델링하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되게 낡은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해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쉐어하우스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뭐 그런 거에 취지에 공감하는 바도 아니고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게 쉐어하우스랑 접점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뭐 안암동을 예로 들자면 하숙집이나 고시원 뭐 이런 아니면 좀 일반 주택 이런 쪽이 좀 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재생적인 측면에서 그런 곳들을 많이 활용하죠. 뭐 빈집을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죠. 원룸이랑은 조금 아예 결을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뭐 있으신가요?
약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기숙사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 좀 쉐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쉐어하우스와 기숙사 간의 관계가 일종의 대체제적인 관계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기숙사 신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만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 그냥 쉐어하우스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같은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정말로 안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서로의 확신이 있어야 쉐어하우스를 사용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사람들을 받을 때 결정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빨리 기숙사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어져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저희는 운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접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네, 좀 근데 그게 문제예요. 사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기숙사를 지어진다고 해도 이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좀 미지수인 영역이거든요. 그 연대도 사실 뭐 60만 원대까지 기숙사가 나온 걸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 돈은 있지만 기숙사 지을 돈은 또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어쨌거나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수익을 거기서는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될까? 지어진다고 해도 사실 기간도 사실 엄청나게 걸릴 거란 말이죠. 지금 신축되고 있지도 않은데 부지 선정부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면은 최소 2, 3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서,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좀 대안적인 걸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맞죠. 기숙사 아니면은 뭐 여기 들어가든지 원룸 살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주거 형태를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하나의 주거 문화,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요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또 한 사이드가 될 거고, 그래서 뭐 크게 네, 기숙사에 네, 그 정도로 답변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네,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게 사실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일단 저희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학교라는 좀 정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외부 사람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쉐어하우스라는 걸 신청하시는 분들 자체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공동생활에 내가 불편할 것 같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잘 들어오시지를 않으세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뭐 다른 데는 면접 보거나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까지 집을 구하는데 허들을 계속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풀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사시는 분들끼리 잘 맞게 지내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의견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다시 한 번 더 발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질문도 열심히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 9월 달에 뭐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다시 다른 주제로 다른 또 다시 행사 진행하는데,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